기분 좋은 잔소리가 오가는 부엌. 두 사람은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인데요. 자매나 다름없죠. 뭐 저한테는 새 생명을 주셨고. 이 두 사람에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친구와 배우자가 대표적인데요. 이와는 달리 태어남과 동시에 맺게 되는 가족이라는 인연. 그 인연을 삶 속에서 찾은 두 사람. 오차순 씨와 김정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 남해. 눈이 시릴 정도로 파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오차순 씨를 만났습니다. 아침부터 무척 분주한데요. 남해에서 나는 시금치인데 진짜 맛있어요. 가지고 오늘 김포 사는 동생한테 가려고 좀 가면서 갖다 주려고.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녀. 하지만 오차순 씨는 신장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10년 전 한쪽 신장을 기증했기 때문인데요. 남편의 권유로 하게 된 장기 기증. 생명부지 남에게 자신의 몸 일부를 떼어준 그녀는 새로운 가족을 한 명 더 얻었습니다. 오늘 찾아갈 동생이죠. 제 막내 동생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막내 동생이다 생각하고 제가 이리 많이 또 정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오래 인연이 가는 것 같습니다. 1년에 두세 번 보는 동생이라 만나러 갈 때마다 한 짐 챙겨간다는 오차순 씨.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그날 오후 김포에서는 또 한 사람이 분주한데요. 바로 오차순 씨가 기증한 신장으로 새 생명을 얻은 김정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저 내려갈게요. 네. 언니. 오랜만에 만난 언니와 동생. 사실 오차순 씨가 김포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차로 5시간 이상 걸리는 먼 거리.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찾아와주는 오차순 씨에게 미안하고 또 고마운 김정현 씨. 두 사람의 인연은 2002년 장기 기증을 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친구 아니세요? 얼굴이 더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아까 들어오면서도 그랬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제가 받은 거에 비해서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죄송스럽고 죄송한 마음은 항상 있어요.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건강한 모습만 봐도 너무 반갑고 뿌듯하고 그래요. 그러게 참 미안해하는데 우리는 서로 인연이 닿았기 때문에 그렇지 미안해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기증자와 이식자는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지내야 했는데요. 지난 2011년 출판기념회에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본부에서 행사가 있는데 그분이 오시는데 같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그럼 오차순 언니가 오시냐 그랬더니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얼마든지 가겠다 그래서 가자마자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그날을 끝났는데요. 네. 신장을 나눠 갖고 9년 만에 비로소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이후 통화도 자주 하고 서로의 집도 오가며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늘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어디선가는 뭐 건강하겠지 그 생각만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 보니까 너무 감사했죠. 단충격 뿌듯하기도 하고. 언니가 찾아올 때면 머리 손질을 해주면서 고마움을 전했던 정현 씨. 오늘도 솜씨바리에 나섰는데요. 어때마다 피부하고 머리하고 나가면 또 사람들이 몰라 거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가끔씩 통화도 하시는 거 저희 보거든요, 매장에서. 자매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친해서. 형부까지 챙기는 손길에 부부는 도리어 미안해집니다.